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8일이고 현재 시각은 11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지만함 보실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기업이고요. 어, 코드번호는 251270입니다. 자 우선 전일 미국 중시가 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업종별 이, 그, 좀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보합권으로 좀 등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실적을 발표하는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 나스닥은 우선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자, 한편으로는 코로나 재확산 관련, 뭐, 피해 업종은 사, 어, 살짝 좀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어, 유럽의 코스닥 재확산, 어, 그런 부분이라든가, 미국 대선을 좀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도, 어, 좀 부담으로 적용된 그런 사,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어~ 코스피가 살짝 어~ 보합권의 약세를 어~ 약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은 어~ 국내 증시에 코스닥의 어~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던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어~ 그~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도 투자 심리와 어, 지수의 동향에 상당히 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게임주들 게임주들은 특히 그 부양책이라든가 어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그런 부,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최근에 하락폭을 좀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한, 하고 있다라는 점은 주후에 어, 이제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어, 이전에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주가들을 어느 정도 어, 반납을 하면서 바닥권에서의 등락을 이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는 낙폭을 조금이라도 축소를 시킬 주, 축소를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빅히트라든가, 카카오게임즈라든가, 그런, 뭐 투자 지분에 대한 그런 가치상승으로 인한, 어, 지금 이제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랑 다 상장을 했어요.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이렇게 기업성이 변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본업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선은 변한 것은 주가가 지금 20만원에서 지금 12만원까지 떨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비싸다라는 그런 관습보다는 아, 그런 생각보다는 어,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저렴해졌다라는 어 그런 인식이 좀더 강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20만 에살수 있는 거를 어 10만 에살수 있다. 어 그런 조정을 받아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어 상승하는 흐름을 놔줄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어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렇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입니다.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어 추후에도 반영이 될수 있다라는 점이 좀어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싼 편은 아니지만 어이 이만큼 주가가 올라갔던 전력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지금 가격에서 사면은 어느 정도 저렴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 하반기에 신작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와 준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은 있는데 실적으로 실제로 실제 실적으로좀 반영이 될지는 어 시, 실제로 까봐야 아는 어 그런 상황이 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달을 지나서 한 11월부터는 신작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정이 예상이 돼요. 그 그렇기 때에 실적에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어 본업의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이 부분은 너무 비싼 측면이 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좀 말씀을 드렸는데 본업에 대한 그런 본업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은 좀 부각이 돼야 됩니다. 어 이번에 실적이게임주에 대한 실적이 부각이 된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선. 어 BTS 유니버스 스토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어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모멘텀이좀 살짝 부족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셨기 때문에 추가가 어 실망감을 좀 나타내는 그런 흐름을 어 보기도 이 했습니다. 어 단기적인 흥행보다는 어 단기적으로 좀 흥행이 흥행성이 조금 어 부각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좀 지속적인 그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3분기 추정 실적 자체는 매출액이 1261억 원이고, 1241억 원 가량, 1300, 1250억 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600, 690억? 그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추정 컨센서스를좀 보면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부분이지만, 어, 3분기가 한 6,500억에서 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원 가량.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이 단기 순이익이 666억 원 가량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여기 자이 상황을 좀 보면은 저 기업 분석에서 좀 보면 6,500원 가량 좀 700원 가량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언제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신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는 지금 좀 낮아진 주가가, 낮아진 주가가 어느 정도, 어,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을, 어, 좀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실적으로 좀 확인하기 전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좀 상승했었던 그런 이력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적당한가, 어 그런 부분에서의 테스트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지금 증권사들의 그런 의견들을 좀 보니까 전분기의 실적을 조금 견인 했던 일곱 개의 대제라든가 뭐 A3라는 그런 게임들 그리고 마구마구라든가 이번에 또 BTS 유니버스 스토리의 성과가 어, 실적에 조금 기여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3분기의 실적을 조금 컨센서스 자체를 좀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어 그런 흐름을 좀 보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의 그런 게임주들의 모멘텀들이 어 실적으로 실제로 기여를 해야 어 주가들이 좀 이전 주가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다소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실질적으로 20만 원까지 좀 이전 주가로도 가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이 그만큼 좀 탄탄해져야 어, 기초적인 그런 체력들이 좀 탄탄해져야 좀 올라가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뭐 본업에 대한 이제 실적이 좀 그만큼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제한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 상등, 상승을 상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어, 하, 하단 부분이 이 지지구간과 저항구간 이 매물대에서의 어, 이탈을 좀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켜, 시켜주면서, 어, 좀 여기 이 안에서, 이폭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어, 가져볼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이탈이 나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기평선이 한이 부분 되겠네요. 자, 이 부분까지는 어, 시장이 더 극단적일, 어제는 좀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혼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어, 코스피지 수 자체도 그렇고 코스닥지 수도 지금 좀오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은 아무래도 어, 11만원까지도 어, 어느 정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어, 여기에서의 반등 흐름 좀 보여주면서 지유관을 좀 버텨주는지 어, 형성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서 자, 이렇게. 이전에서 여기 이탈하지 않고 지지 구간에 버텨줬던 것처럼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지 어, 지켜보는 그런 포인트적인 관점, 아, 이렇게 좀 어,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부근 홈페이지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열려 있기 때문에 어, 보시고 어,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어중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어,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 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드리고 1차 어,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몬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려,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극 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 i 발동 중이다 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은봉입니다 은봉 은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어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어, 매수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어,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어,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어, 흥극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어,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가 1차 원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어, 설명을 드리면서, 어,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은봉, 우리바이오가 은봉이었는데, 이분봉상에 어, 돌파를 하면서 3,525원 어,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어,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